안녕하십니까. 미디어A입니다. 2020년 6월 13일입니다. 저는 4.15 부정선거 고발 전단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고발 전단지 운동. 공병호 TV와 미디어A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고발 전단지 제작과 배포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 부정선거 고발 전단지를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인쇄소용과 프린트용 밑에 하단에 링크를 보시면 인쇄소용과 프린트용이 있습니다. 인쇄소에 보낼 때는 인쇄소용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집에서 그냥 출력하신다 아니면 프린트기로 출력하신다 이러면 프린트용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원본이 이렇게 필요하신 분 있을 겁니다. 미디어A에게 문자 수신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5 부정선거 고발 전단지 배포 방법입니다. 고발 전단지가 필요하신 분은 이 하단에 배포 요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일단 게시해 주시면 전단지가 확보가 되는 대로 전달할 수 있는 대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택배로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겁니다. 세 번째 직장, 아파트나 시장, 길거리에서 이렇게 마구 이렇게 배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병호 TV와 미디어 A가 전단지를 제작한 이유입니다. 거짓으로 이렇게 사이로 부정선거 거짓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실과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진실과 사실을 알려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 또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 거짓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사실 진실을 공유하고 4.15 부정선거의 문제를 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일입니다. 4.15 고발 전단지 제작과 배포에 참여하고 후원이 가능하면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쇄물이 확보되는 대로 많은 사람과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전단지 인쇄물을 보시면 4.15 부정선거에 아주 여러 가지 이렇게 증거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이 20가지 정도 추려서 일단 디자인해서 게시물을 가지고 인쇄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증거들을 보셨고 많은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실물 모양인데요. 4단으로 일단 접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4단으로 A4 전단지인데요. 4단으로 접어서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전부 넣지 마시고 일부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3일, 4일 텀을 주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텀을 주시면서 일부만 조금씩 조금씩 넣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싹 다 꽂으면 이렇게 경비원들이 싹 다 불법 홍보물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싹 다 넣지 마시고 수고스럽지만 하루는 이렇게 한 열, 하루는 한 열 이렇게 넣어주시면 다른 이웃 세대도 궁금하고요. 실제로 우리 집 남의 집은 주는데 왜 우리 집은 안 줘? 이렇게 궁금해하고요. 그래서 이건 전략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단지는 매운맛과 순한맛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매운맛과 순한맛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앞에 타이틀과 이렇게 선거 부정의 장면들 이렇게 20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타이틀을 보시면 아주 순합니다. 시소가 있고요. 이 순한맛 버전은 어디에 돌리기에 좋냐면 직장과 학교나 이런 아주 조금 순한 맛이 필요한 이런 그 곳에는 이런 그 순한 맛을 뿌려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주 타이틀은 악귀가 표를 조적질하는 모습이죠. 이것은 시장통이나 길에서 뿌리실 때 그럴 때 매운맛으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공병호 TV와 미디어A가 먼저 시작을 해서 4.15 부정선거 고발 전단지 운동을 하는데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4.15 부정선거 사실과 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가 있도록 고발 전단지 운동에 많은 애국 시민 여러분께서 참여와 후원을 바랍니다. 어쨌든 많이 참여해서 많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아서 이 4.15 부정선거의 아주 심각성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